너 아니면 친구 없을 줄 알고 이제 준민이랑 안 놀아. 정우야, 그렇게 문을 쾅 닫으면 어떡해? 무슨 일이니? 아, 그게 아니라요. 준민이가 놀려서 싸웠어요. 제일 친한 친구면서 왜 싸우고 그래? 화해도 안 한 거야? 이제 친구 안 할 거예요. 쉬. 컴퓨터 놔야지. 선생님이 사진 올려주신다고 했는데. 어? 준민이 사진이네? 뭐야, 나랑 싸우고 혼자만 재밌게 놀다니. 맛 좀 봐라. 내 이름은 쓰지 말고 뭐라고 적을까? 준민이는 뚱뚱보, 뚱뚱보래요. 그래서 친구도 없대요. 어? 뚱뚱보 준민이다. 준민이는 뚱보래요, 뚱보래요. 나 뚱보 아니야. 누가 그래?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닌데? 봐, 여기 사진 밑에 다 써있다고. 누가 이런 글을 쓴 거야? 정우야, 넌 알고 있어? 글쎄, 난 잘 모르겠는데. 준민이는 뚱뚱보래요, 뚱뚱보래요. 나 뚱보 아니야, 아니라고. 아니야. 그냥 준민이만 골탕 먹이려고 한 건데 일이 커졌네. 어쩌지? 준민아, 사실 내가 꿈이었구나. 다행이다. 참, 이럴 때가 아니야. 아직 다른 친구들이 못 봤겠지? 이런 나쁜 댓글을 쓰는 게 아니었어. 준민아, 재밌는 이야기 해줘. 준민이랑 있으면 참 재미있어. 정우도 그랬어. 이것 봐. 어? 준민이는 최고로 재미있는 내 친구. 정우가 저렇게 쓴 거야? 정우야, 어제는 미안했어. 내가 장난이 좀 심했지? 나도 미안한걸. 그렇게 글을 써서. 응? 뭘 써? 아, 아니야! 아무것도 아니야! 네가 써준 댓글 때문에 나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. 칭찬 댓글 쓰길 잘했네. 그럼 내 사진에도 칭찬 댓글 달아줘. 그래, 누가 칭찬 댓글 많이 쓰나 내기하자. 좋았어.